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 코르사 30시즌 어소아 리그 2라운드. 오늘은 1부 레이스 경기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폴 포지션은, 야, 약간 그, 두부 팀의, 약간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욕바지? 좀안 좋은 그, 다른 상위권 드라이버들에게 좀 묻힌, 잘 타는데, 약간의 그런, 묻힌 선수였는데, 오늘은 벨로섭이, 폴 포지션. 최근에 벨로섭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 여러분 라운드에서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성적 기록했기 때문에, 아 칸님 이제, 이제 이제 이번 오셨어. 시즌은 벨로섭의 시즌이 아닌가? 아, 오늘 폴 포지션 차지했어요, 벨로섭. 이그리드, SK, 그다음에 두부, 동민, 카일, 고드라이버, 레드빈, 카스토리, 미네, 네, 도랑, 11그리드, W04, 위드미, 호야, 소파, 아이돈노, 에드신, 카스카이유, SLB, 명지아, 에스티카니, 칸이 선수 올랐어요. 예. 그 다음에 팬텀, 미르 선수 순이거든요. 특히나 지난주 깜짝 3등을 보여줬던, 지금 호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 그리드 조금 13그리드로 좀 많이 내려가 있고, 벨로섭 선수가 아주 오늘 핫합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지금 짝수 그리드가 좀 좋은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2부 경기에서는. 일단 뭐 벨로섭 스타트 나쁘지 않았고 굉장히 깔끔한 스타트였기 때문에 그대로 쭉 치고 나가면서 1등 굳히기 싹 들어갑니다. STK 선수는 4등까지 한 계단 밀려나면서 동민 선수가 3등 올라왔고요. 자, 고드라이버. 그러니까 2부에 있어서는 안될 선수였는데 고드라이버가 드디어 1부 리그로 기억하십니까?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 그리고 레드빈치 9등까지 떨어졌고요. 일단 초반부터 접전 치열한데요. 바로 인코스 찔러보는 두부 선수. 이거 여기서 초반에 어떻게든 승부 보고 그대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일단 사이드 발 사이드 걸렸거든요. 자, 브레이킹 들어가면서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동민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 들어오면서 카스토리 코스아웃 됐고요. 자, 두부, 동민, 벨로섭 선수 순으로, 아, 벨로섭 2등 날 지켰습니다. 자, SK까지 1, 2, 3, 4등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두부, 벨로섭, 동민, SK 순으로 일단 순위 첫 번째 랩 마무리가 됩니다. 두부 선수가 역시나 여기서 굉장히 긴 코스에서 인코스를 점주하면서 그대로 자리 차지했고요. 벨로 선수가 오히려 인코스를 먼저 막았어야 되지 않았나. 2부 경기를 봤었을 때 인코스 찌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디펜스를 하면서 인코스를 디펜스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순위가 변경이 됐고 두부 선수가 일단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아, 바로 막죠. 인코스 바로 막죠. 본인이 인코스로 추월했기 때문에 인코스 절대 안 열어주는 두부 선수입니다. 자, 브레이킹 들어가고요. 빠지면 크로스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어보겠다. 걸었거든요. 걸었어요. 와, 이거 벨로섭 라인 굉장히 좋았고, 그렇지만 여기서 꾸물꾸물 아, 안 되네요. 걸어는 봤는데 사실상 이 코너 자체가 왼쪽으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 코스, 왼쪽에 있는 선수가 좀 유리한 포지션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저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왼쪽을, 오른쪽 자리를 점유해서 자연스럽게 왼쪽까지 먹어 들어갔었던 두부 선수의 판단, 좋은 판단이었고, 오히려 이번에 코스아웃 하면서 2등과 3등, 1 동민 선수와 STK 선수까지 역전 해내면서 벨로섭 5등까지, 카이 선수가 지나갔네요. 5등으로 순식간에 순위 내려갑니다. 그 사이 호야 선수 13그리드 출발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8등까지 순위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두부 선수가, 충분히 우승, STK 선수와 동민 선수가 충돌이 발생했고요. 자, 이러면 SK 순위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6등까지 도랑 선수 앞으로 복귀하는 STK 선수고요. 지금 벨로섭 선수도 굉장히 라인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 사이 고드라이버, 2부의 최강자였던 고드라이버가 1부 올라오면서 바로 4등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고드라이버의 포텐셜이라고 하면 충분히 포디움에 노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 몇 경기, 그전몇 경기에서 좀 리타이어를 하고 빡종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내려갔었고, 그거를 2부 리그를 통해서 점수를 끌어올렸고요.
실력 면에서는 이 선수가 아, 2부에서 놀 선수가 아닌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었고 아주 확실히 1부 올라오니까 본인의 실력, 제 실력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사이 STK 인코스 한번 치고 들어가 보는데요. 아, 여기서 오히려 고드라이버 선수하고 충돌이 발생했어요. 아, 오늘 좀 많이 이 선두권의 거친 부분에 배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고드라이버 선수가 4등을 지키면서 다시 STK 선수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고드라이버 뭔가 피트 들어갔나요? 아, 이거는 지금 고드라이버 선수가 이제 플라이 스타트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와, 이거 지금 안 있는가요? 피트인가요? 뭐죠? 설마 연료를 덜 넣어서? 설마 지금 퀄리파잉, 지금 연료를, 지금 퀄리파잉처럼 연료를 넣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해서 피트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이것도 본인의 이런 악재가, 아, 지금 호야! 아, 지금 호야 선수 코스아웃 했고요. 아, 지금 카스카이유 스핀! 아, 카스카이유 경기 안 풀립니다. 아주 고드라이버 선수의 플레이는 지금 끝나고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선두를 두 분. 이렇게 되면 벨로소 선수도 중간에 많이 말렸고요. 스타뱅고는 없고 드라이빙 수루 페널티는 있어요. 아, 두 선수의 승리가. 네. 자, 오늘은 이제 두 선수가 오늘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깔끔하게 경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2등과 3등이 또 접전. 이 동민 선수와 카일 선수가 또 접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두 부의 승리가 좀 눈여겨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까 그전 경기도 백마커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킨은 되게 아름답고 이쁘네요. 자, 에드신 선수, 아, 최근에 조금 배틀에서, 경기에서 굉장히 좀 순위가 좀 성적이 안 좋은 지금 에드신 선수인데, 오늘 침착하게 달릴 필요성이 있어요. 예. 에드신 선수도 이번 시즌 짝 그러니까 순위에 조금 욕심이 생기면서 성적이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전하게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호야 8등까지 순위 올라왔고요. 이 선수 지난주 깜짝 3등을 가져가면서 드디어 내가 복귀했다. 내가 호야다. 예.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W03 선수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봤을 때 이 선수 03년생이고요. 예, 굉장히 또 어린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대로 호야 바로 슬립 붙고 나왔죠. 이거는 뭐 브레이킹 미스만 안 난다면 네, 이거 역전이 지금 거의 보이죠.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호야 선수가 먼저 빠져나오면서 7등으로 순위 역전합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추월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네, 퀸즐랜드에서 네, 추월 포인트는 뭐 저기 확실한 추월 포인트죠. 여기 아, 7등까지 뭐 6계단 상승하는 호야 선수고요. 쇼님 같은 경우는 호야는 팬인가요? 호야를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팬텀 선수 지금 백마커 상황이 되면서 네, 좀 천천히 가고 있죠. 고드라이버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또 빠르면 역전해도 되거든요. 초반부터 백마커가 되면서 경기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카니 선수가 1부 리그 첫 출전인데요. 아, 좀 공교롭게도 좀 1부 리그 막차를 타고 카니 선수가 오늘 달려주고 있는데, 카니 선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 했거든요. 저 오늘 이름이 없는데요. 이런 말 했었거든요. 오늘 1부였어요. 이 선수 항상 2부나 3부 좀 하이 클래스에서 달리다가 오늘 명단에 자기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근데 또 점수를 또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오늘 1부로 들어가면서 아주 칸이 아주 굉장히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그 앞에는 사실상 평소에 같이 놀았던 드라이버거든요. 미르 선수랑 카니 선수랑 좀 서로 같이 만났었던 드라이버인데 좀 카니 선수 지금 백마커 상황이고요. 좀 미르 선수는 지금 19등에 좀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카니 선수는 미르 선수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2부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예. 2부에 또 뭐 네임드라고 한다면 또 미르 선수라고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침착하게 달리다 보면 또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위드미 선수 한적 9등이고요. 호야 선수가 7등. 아 지금 동민 선수 피트. 어? 동민 선수 피트 들어가요? 연료를 지금 잘못 채운 건가요 이 선수도? 아 맞네요 지금 연료를. 아 지금 아까 고드라이버 선수도 지금 피트를 들어가는 장면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뭐 넥센젠처럼 그 드수 페널티 기름 페널티 넣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좀 정민 선수도 지금 뭔가 경기가 예,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랙이 약간 좀 버그가 있는 게 지금 피트로 들어가면 랩 인정이 안 되네요, 여기. 그렇죠. 이 피트 들어갔다 나오면 랩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몰랐던 버그 같은데. 랩을 달린 걸로 처리가 안 됐죠, 방금. 그래서 지금 백마커 처리가 지금 동민 선수도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7등과 8등. W공산 선수가 수리가, 아, 이 잔디 굉장히 그, 손해가 심하거든요. 잔디 말로면. 미드미 선수가 좋은 기회를 이번에 놓치고야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카스카이유 선수와 SLB 선수 간에 충돌이 있었고요. 카스카이유 16등으로 한 계단 올라갑니다. 자, 현재 두부대 카일, SK 엘로섭 선수 순이고요. 이거 뭐 두부는 뭐, 오늘, 야,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뭐 두부 선수도 아 오늘 뭐 스킨이 뭐 별로니 아니 뭐 그리드에서 예선전에서 이 벨로서 선수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아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했었는데 아 워낙 뭐 경기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네, 나왔습니다 오늘. 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무난한 1등 노잼 1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 앞에 여기에 재밌는 싸움인데요. 레드빈 명지안 소파 간의 3파전 13, 14, 15등 간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 명지안 선수가 딜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 소파 선수도 지금 붙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가속도로 오히려 지금 소파 선수가 나올 기세거든요. 오늘 카엔 선수도 굉장히 카엔 선수는 호주에서 실제 호주에 지금 살고 계신 선수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 실제 이 퀸즐랜드 이 레이싱웨이가 자기 집에서 40분 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본 적도 있고 구경한 적도 있어서 또 여기 거의 뭐 현지인 수준이다. 현지인 나온 모습 오늘 제 실력 제대로 발휘해주고 있고요. 사전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 농담삼아. 아 이거 지금 현지인이 여기 타면 이거 너무 반칙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아 그래서 이거 핸디캡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거든요. 아 이거 핸디캡 줘도 될 뻔할 정도로 아 홈버프 엄청 받고 있어요 이 선수가. 여기 퀸즐랜드가 호주에 있는 서킷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뭐 V8 슈퍼카 경기라든지 뭐 바이크 경기라든지 뭐 드리프트 뭐 이런 것도 경기가 또 많이 열리는 곳인데 아 또 전륜차 전문입니까 카이 선수가. 아 오늘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결국 7등과 8등 싸움은 위드미 선수가 W03 선수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깔끔하게 역전 됩니다. 아 오늘 사실 벨로섭 아쉽죠. 충분히 폴트윈 아 노려볼만 했었는데 아 오늘은 조금
초반에 경기 좀 말리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엘리사를 믿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선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지만 프레스에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오늘만큼은 뭐 두부 선수를 또 역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W03 선수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경기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위드미 선수까지는 다시 배틀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수. 이거 브레이킹 늦었네요. 이게 너무 추월을 신경 쓰면 오히려 라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인이 안 좋아지면 뒤차가 따라오게 돼요. 뒤차가 따라오면 더 흥분하게 되고, 그럼 뒤차가 또 추월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 순위가 또 내려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내려가면 또다시 멘탈이 또 흔들리고, 그러면 또다시 뒤차가 오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카스토리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추월 당하면 더 당할 수. 이거 실수했거든요. 이거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로 걸죠, 카스토리. 역전이죠. 네. 일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대로 끌고 가면 이거 무조건 인코스 나와야 되는데요. 카이 2등과 3등, 2등과 3등. 자, 지금 카일 선수와 STK 선수 간의 싸움이고요. 자, 카일 2등 굳히기가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 아니 본것 같은데요. 이거 벨로섭 줍줍 나오거든요. 지난번 브랜드 엣지였나요? 그때 그 경기 기억나십니까? 호야, STK 벨로섭 딱 이런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에서 이번 코너 헤어핀에서 STK 선수가 인코스를 무리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벨로섭 선수가 가져가면서 2등 차지했었거든요. 지금 STK 2등 올라가고요. 지금 그 그림, 지금 벨로섭은 그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왜냐면 경험도 있으니까. 야,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 경기도 벨로섭 선수가 2등을 한다면, 이건 설계 제대로 각 잡은 겁니다. 최종 우승은 벨로 선수가 1등 했죠. 두부 선수의 그 5초 페널티로 인해서, 그죠? 네, 벨로 선수가 우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2, 3, 4등 간의 싸움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호야 선수는 도랑 선수를 계속해서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부 선수는 여유롭게 달려도 웬만하면 우승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카스카이유 선수는 지금 기권을 했네요. DNF 처리됐고요. 스킬은 차량 선택지 못 골라요. 고를 수가 없어요. 랜덤입니다, 랜덤. 이 게임 시스템상 랜덤입니다, 랜덤. 자, 2, 3, 4. 지금 카일 선수가 타이어 소모가 많이 컸나요? 랩타임이 좀 많이 느려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벨로섭의 큰 그림, 지난주와 같은 그 그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벨로섭. 이거는 지난주와 호야 선수와 카일 선수만 다른 거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STK 선수가 무리만 해주면 돼요. 조금 더 어택만 해준다면 벨로섭에게 기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침착하게 2, 3, 4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무리할 것처럼은 안 보이거든요, STK 선수가. 변속! 이거 STK 변속 실수했어요, 이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왔거든요. 지금 기어 변속에서, 새로 나온 게임은, 당연히 볼수 있죠. 팀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그냥 너무 손쉽게 벨로서 탐닉카드 올라갔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 사이 카스톨이 결국에는 역전했네요. 네. W03 선수가 구등까지 한 계단 더 내려옵니다. 자, 카일 벨로섭 STK 선수이고요. 지금 벨로섭 선수가 2등까지 노려보려면 더 붙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호야 대 도랑 이 두 선수가 0.2초 차이고요. 오늘 호야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 응원하는 시청자분이 계신데 이거 지금 도랑 선수가 충분히 찔러볼만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슬램 나오고 들어갑니다. 걸렸죠. 이제 압박 못해요. 자리 싸움이고요. 자, 브리킹에서 이기면 도랑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도랑으로 빠졌어요. 넘나 무리했죠. 예. 이거 완전 오버플레이. 오버센스 발휘했습니다. 이건 도랑 선수의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브리킹으로. 아, 지금 흔들려요. 또 코스아웃 하거든요. 아, 그나마 한 바퀴 더 있다는 거. 아, 도랑 많이 흔들리지만 뒤차고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소파 선수와 명지한 선수 이 두 선수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뒤에서 14-15등 싸움인데요. 다시 라인 크로스를 통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걸어보는 명지한 선수고요. 자, 소파 선수와 명지한 싸움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파 선수 다시 이기겠죠. 자, 그 사이 SLB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명지한과의 싸움 걸어봅니다. 이거 쭉 빠져나오면 명지한 순위 양보할 각인데요. 아, 일단 15등 유지하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마지막 랩 들어갑니다. 자, 1번에서 인코스로 버틸 수 있느냐. 아, 이 싸움이거든요. 앞에서 바깥에서 찍어 누르느냐 아니면 인에서 버텨서 오히려 고드라이버 백마커가 아, 충돌! 명지환! 아, 스피라이어. 아, 이제 백마커 차례. 오, 벌써 두 피디시. 2등의 카일, 3등의 벨로섭, 4등의 STK, 5등의 호야. 아, 도랑 선수는 타이밍이 컸습니다. 6등 들어오고요. 7등의 위드미, 8등의 카스토리, 9등의 W03, 아이돈노 레프트라이트, 미넨 선수가 11등이고요. 12등의 에디슨, 그 다음에 레드빈, 소파, SLB 선수 순으로 경기 들어옵니다. 명지한 선수 15등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가 아, 되네요. 홍코민교님 사고날 뻔했어요. 다음번에 조심해주세요. 아, 지금 STK 선수의 그런 한 번의 실수 굉장히 사고 나셨던 분들 다시 큰 실수가 나왔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두부 선수는 뭐 초반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깔끔하게 치고 나가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조금 대립던 경기라고도 볼 수 있고 2, 3, 4등 간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이번 레이스였는데요. 아쉽게도 벨로 선수의 폴 포지션 폴투이는 3등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싸, 가로드 스킨 저주 풀었다. 물결표 벨로섭님 미안해요. 히히. 감사합니다. 아, 두 분이 오늘 1등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